9월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15.9도로 시작했지만 낮에는 28도까지 오르면서 살짝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은 나들이 가시기에 더없이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맑겠고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가을 단풍 소식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음 주 25일 설악산을 시작으로 평년보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빠르게 단풍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서는 10월 12일 전후로 붉게 물든 단풍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 중심으로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은 23도, 남부지방은 전주 27도, 광주 28도, 대구와 부산은 26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남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